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겠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겠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백성들은 어리석겠고 노예 방백들은 미혹되었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똘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 세계의 중심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스를 비롯한 태양역과 같은 앞선 지식과 경험 문화들을 가지고 그 주변 국들에게 많은 영향력들을 끼치던 곳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직접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으로는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둘째로는 2절을 보면 애굽이 내전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또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그들의 산업 기반이 무너질 것이고 셋째로는 11절부터 15절까지 애굽의 지도자들에 대한 조롱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애굽에 대한 부분입니다. 애굽은 참 가진 것이 많았고 풍부했던 곳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상에 대한 심판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 이집트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모세의 열 가지 재앙이 다 신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일강과 태양을 기반으로 한 자연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예언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죽은 자들을 불러 올려서 그들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탁을 받으려고 하는 종교 의식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신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까? 그들에게 우상이 많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종교심이 많았다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꺼풀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 사회 현상이나 이러한 모든 현상들을 뒤집어 보면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신이 하나로는 안 되었던 것이죠. 태양의 신, 다산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강의 신, 사후세계의 신 등등 수많은 신들이 그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진심으로 불안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신을 의지해서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다에 가서는 안전하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바다에 신이 필요했던 것이고 농사를 지어야 됐기 때문에 땅과 하늘의 신이 필요했던 것이고 많이 자식을 낳았어야 됐기 때문에 다산의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이 진짜 섬기는 것은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정, 그들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그 신들을 이용할 뿐인 것이죠. 신들을 섬긴다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인맥을 의지하고 또 부동산과 주식과 보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정신과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관계나 인맥이나 내 건강이나 내 지식이나 그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고 있지 않은지를 정말 잘 점검해 봐야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섬긴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왜 섬기고 있는지 진지하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잠잠히 지켜보시다가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보라, 내가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할 것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의 모든 기초와 모든 패러다임이 익숙했던 사회 규범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 수치가 되고 사람들이 의지하고 아무리 강한 것들이라도 쇠퇴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5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집트의 경제력과 사회는 사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냐면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 때문입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해서 범람할 때 주는 그 땅의 비옥함을 기반으로 해서 그 농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집트의 모든 경제와 군사력이 다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강 하나를 딱 마르게 하시니까 모든 사회가 올스톱 됩니다. 많은 모사가 있고 왕 주변에서 지혜로운 것들을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 사회와 시스템의 모든 경륜들, 하나님이 지혜와 경륜에 비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든 지혜는 사실 처세술에 불과합니다. 수없이 많은 우상, 수없이 많은 귀신들을 불러내고 죽은 자를 불러내고 미래를 보는 예지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질문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 이분들에게 노라고 대답할 분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리죠.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로 유명한 니체의 저작, 초기 저작인 즐거운 학문이라는 문헌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니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내었던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습니까? 우리는 신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니체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해내었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말해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원래 우리는 무 아니었어? 우리의 끝은 무로 돌아갈 것이 분명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반대로 이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신을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신을 죽이는 데에 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식이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지식이 상식이 될 수 있는 데까지 놔두었던 그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뒤돌아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곱씹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점도 치고요. 복권도 사죠. 운을 따르지 않아요. 복권을 사죠. 우상 숭배를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들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동, 하나님께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 하나님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나를 죽이는 일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이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되는 일들이 나타나야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원리가 나타나서 저 사람들의 삶을 보니 진짜 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죽네.
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네. 저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사랑이 엔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싶고 상황 때문에 내가 너무 고달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어도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있고 정건아 네가 오늘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니?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이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일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유일하다, 독보적이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삶에 너무나 우상이 많은 것 아닙니까? 제 자신 스스로를 봐도 우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것이 많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일어서실 때가 옵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미 때는 늦은 때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때 주님 앞에서 이 땅끝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나는 이집트 같지 않지, 나는 태양신 라를 섬기지 않지, 나일강을 섬기지 않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실제로 놓고 보면 돈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식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건강을 섬기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이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여전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먼저 주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과 안정을 삼으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실 이 부분 가운데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사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과 안정을 얻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순종에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